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남녀 탐구 생활 생일날 행동편. 먼저 남자의 생일날 행동이에요. 생일을 맞은 남자가 집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일날 부모님께서 미역국은 내 손으로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남기고 해외여행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뭐 그다지 섭섭하진 않아요.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생일은 기다려지고 꼭 챙겨야 할 날이었지만 지금은 생일이 뭔 대수인가 싶고 그저 나이 한 살 더 먹는 날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역시나 친구 녀석들에게도 축하 전하는커녕 문자 한 통도 없어요. 친구놈들은 아예 남자의 생일인지조차 모를 게 뻔해요. 하지만 남자도 자신의 생일 이외에 다른 친구 생일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별로 억울하진 않아요. 그때 띵동 소리와 함께 남자에게 휴대전화 문자가 와요. 혹시나 생일을 뒤늦게 알아챈 지인들의 생일 축하 문자인가 싶어 보는데 생일을 축하하며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하래요. 보험회사예요. 또 문자가 와요. 고객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보금리에 특별 예금을 추천해 주겠대요. 주거래 은행이에요. 또 와요. 고객님의 생일을 맞이해 특별 할인을 해주겠대요. 카드 회사예요. 피부치와 친구들도 외면하는 남자의 생일을 사람도 아닌 금융권과 대기업에서 챙겨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쏟아지는 축하 메시지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남자는 쿨하게 문자 수신함을 모조리 삭제해버려요. 심심한 남자는 그래도 생일인데 친구들과 술이라도 한잔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친구 녀석들에게 먼저 전화해 오늘 내 생일이다 하고 광고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어요. 왠지 생일만 손꼽아 기다린 꼬꼬마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마치 내 생일 좀 챙겨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평소 다정다감하기로 소문나 별명이 다정이인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오더니 오늘 내 생일인 걸 깜빡했다며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같이 보재요. 남자는 살짝 기쁘긴 하지만 뭐 대단한 날이라고 생일을 챙기냐 니들 바쁠 것 같아서 일부러 연락 안 했다 하며 대수롭지 않은 척 쇼를 해요. 왠지 이렇게 생일에 무심한 척해야 남자다워 보이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나왔어요. 역시나 쿨가인 친구 녀석들은 주인공이 오지 않았는데도 지들끼리 먼저 안주를 시켜서 먹고 있어요. 남자가 다가가 앉자 친구들이 남자를 힐끔 보더니 말해요. 왔냐? 오늘 네가 쏘는 거지. 역시 쿨해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일단 술값 뒤집어 씌울 생각부터 하고 있어요. 하긴 남자들 사이에 생일 축하하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네 하는 축하 멘트 따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 눈꽃만큼도 기대하진 않았지만 선물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고 케이크는 당연히 없어요. 남자들에겐 선물에 케이크 살 돈으로 술을 한 잔 더 먹지 라는 근성 있는 신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친구 녀석이 선물을 준다며 뒤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요. 이야 역시 나이를 먹더니 철들었나 봐요. 남자가 남자끼리 간지럽게 무슨 선물이냐며 내심 기대하는데 친구 녀석이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남자의 안면에 뿌려요. 헐, 갑자기 썩은 하수도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친구 시키가 낄낄거리며 자기 방구가 선물이래요. 친구 시키들이 뒤집어져요. 그럼 그렇지, 또 속았어요. 선물을 준비할 놈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바보처럼 기대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이에요. 그렇게 남자의 생일 파티는 끝이 났어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남자들 사이에서 생일이란 그냥 겸사겸사 술 한잔 하는 날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술이 좀 들어가자 이제 남자의 생일은 그 누구도 관심이 없고 평상시 술자리와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가요. 100번 했던 얘기 또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기며 싸우고 경제 걱정, 나라 걱정, 여자 걱정 등등 술자리만 오면 하는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렇게 한참을 술로 달리고 있는데 잠시 화장실 간다고 나갔던 다정이 녀석이 뒷춤에 뭔가를 감춘 채 돌아와요. 그러더니 짠 하며 케이크를 꺼내요. 오 마이 갓. 얘가 완전히 술이 취해 정신이 나갔나 봐요.
남자끼리 있는데 생일 케이크라니.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일 뿐더러 손발이 오그라드는 상황이에요. 친구들은 생일 케이크를 보자 일제히 표정이 일그러지며 이구동성으로 이 삐리리 삐리리야 그런 건 여자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나 하는 거지. 그 돈으로 술을 사 먹지. 왜 먹지도 않는 빵 조각에 돈을 낭비하냐. 지금 남자밖에 없는데 솔로 부대라고 광고하는 거냐 하며 있는 구박 없는 구박을 날려대요. 그러자 다정이가 미안하다, 죽을 죄를 졌다, 내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를 해요. 그래도 미련이 남은 다정이는 이미 사왔는데 케이크에 초 꽂고 불기라도 하면 안 되겠냐며 사정하기 시작해요. 남자와 친구들은 생각만 해도 돈이 아까워 피가 거꾸로 스슬 지경이지만 이왕 준비한 거 녀석의 얼굴 봐서 딱 한번 참고 해주기로 해요. 다정이 녀석이 신이 나서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여요. 그러자 주변의 시선이 남자의 자리로 쏟아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자 민망함은 배가 돼요. 민망함이 한계에 다다른 남자가 불을 다 붙이지도 않은 초에 바람을 후후로 꺼버리려는데 헐, 이 다정다감한 다정이 녀석이 느닷없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 녀석이 아무래도 미쳤거나 남자에게 절교를 선언하러 나온 게 분명해요. 다른 친구 녀석들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그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5초 남짓한 찰나의 시간이 어찌나 불편하고 민망한지 온몸이 녹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나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까지는 그냥 참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형돈이 이 부분은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부분이 견딜 수 없는 건 부르는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생일 축하 노래는 늘 특이하게 편곡돼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으하으 효이 생일 축하합니다. 부르는 놈들도 도저히 사랑하는 형돈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힘겹게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자 남자는 초스피드로 초를 불어 꺼버리고 케이크를 잽싸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려요. 방금 전의 상황을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남자들은 또다시 술 마시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술 마시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술 마시고 를 반복하며 생일날을 보내요. 왜 남자들은 이렇게 생일인 걸 생일이라 말하는 것도 민망하고 생일 파티를 하는 것도 민망한지 모르겠어요.